한번. 혜란이하고 나 벌써 7년 됐어. 근데 내 입에서 혜란이하고 헤어졌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? 아마 혜란이한테도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었을걸. 아니, 그건 그런데, 그건 선배도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온 소릴 거 아니야. 그럴 수 있잖아. 그랬다면 나중에라도 후회했겠지. 그럼 다시 만났을 테고.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돼? 난 혜란이 마음 조금은 알 것도 같은데. 이해는 되지. 드라마에 처음 캐스팅됐을 때 정말 작은 역할이었는데도 너무 좋아서 상황 못 잤으니까. 근데 겨우 1년 만에 비중 있는 조연도 맡고 이젠 주인공 오디션에 불려다닐 정도 됐으니까 욕심이 났겠지. 조금만 더 가면 정상에 올라설 수 있을 테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겠지.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좀 참지. 왜 그랬어?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말이야. 가슴이 용서를 못 하더라고. 근데 걘왜 미국까지 갔대? 선배 안 보려고 그러는 거면 국내에도 갈땐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. 여기선 산부인과 앞에만 가도 금방 소문이 날 테니까 안전한 데로 가는 거지. 아이를 안전하게 치울 수 있는 곳으로 말이야. 혜란이 보고 싶지? 아니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. 그럼 그냥 봐. 다시 보면 되잖아. 경서야, 너 누구한테 배신 당해본 적 없지? 배신? 사랑보다 그리움보다 더 무섭고 지독한 게 배신감이야. 이 세상에서 가장 참담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슬픈 감정이지. 여기서 끝. 뒤에 안 돼. 야, 뭐야? 벌써 술도 끝난 거야? 응. 더 마실래? 더 마시지 뭐. 여기요. 아니다, 아니다. 일어나자, 일어나자. 나왔으면 걷자. 좀 앉았다 가자. 왜 힘들어? 아니, 방에 들어가면 답답할 것 같아서. 시원해서 좋긴 한데 아까운 술다 깨겄네. 깨면 또 마시면 되지 뭐. 뭐야, 여기서 자려고? 별이 참 많다. 어디 보자. 저기 잘 보이는 건 전갈 자리고, 저건 검은 거 자리. 야, 네거안 보이는데? 내 거? 천여 자리는 봄에 잘 보이는데, 하긴 지금은 여름하고도 한여름이니까. 내 별자리가 처녀자리인 건 어떻게 알았냐? 가르쳐줘 놓고. 내가? 언제? 눈 떠. 그러다 진짜 여기서 잠들면 어떡하려고 그래? 걱정 마. 여기서 한 대병은 더 먹어야 잠들 테니까.